1933년 3월 15일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가난한 러시아 유대인 이민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는 키키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었지요. 1956년 키키는 훌륭한 법률가를 꿈꾸며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합니다. 그해 키키와 함께 입학한 동기생은 500여 명. 491명의 남학생과 9명의 여학생이었습니다. 키키는 9명의 여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졸업 후 키키는 연방대법원 재판연구원에서 일했고 1963년 럿거스 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키키는 당시 미국에 20여 명이 채 되지 않던 여성 법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키키는 여성 법학자로서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돌봐야 했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 여성 법학자이기 때문에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여성 교수이기 때문에 남성들보다 한참 모자란 급여 등을 말이죠. 그럼에도 키키는 법률가로서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나갔습니다. 1972년, 찰스 모리츠라는 남성이 키키를 찾아왔습니다. 모리츠 씨는 당시 자신이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법률가인 키키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든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일정하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모리츠 씨는 연로한 어머니를 돌보는 미혼의 남성이었죠. 세금을 납부할 시기가 오자 모리츠 씨는 국세청에 세금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부당했죠. 모리츠 씨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왜 저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아, 말씀하신 제도는 결혼을 했었지만 현재 아내가 없는 남성분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모리츠 씨는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니요? 이런 부당한 사례는 모리츠 씨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1975년 아이들을 혼자 키우던 위센펠트 씨 역시 한부모 가정에게 지급되는 자녀 보육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모리츠 씨와 위센펠트 씨는 세금을 감면받거나 수당을 받을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여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당시에는 연로하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여성의 일로 강하게 인식되어 있었고, 그래서 여성이 주로 하고 있던 일을 모리츠 씨와 위센펠트 씨와 같은 남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률과 제도를 통한 지원 과정에서 모리츠 씨와 위센펠트 씨는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혼자서 양육하거나 가족을 돌보는 이들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해. 오로지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키키는 모리츠 씨와 위센펠트 씨, 그리고 수많은 성차별 피해자들을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성차별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법과 제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성을 근거로 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아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키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별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엄하고 고귀해야 함을 꼬집으며 진정한 평등한 사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키키의 노력은 미국 내 여러 가지 성차별적 법률을 폐지하고 고쳐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된 여성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도 키키, 그러니까 긴즈버그 대법관은 2020년 9월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고 불평등한 세상의 기준과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키키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긴즈버그는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성차별 문제를 법과 제도를 통해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숨어있는 차별에 대해 늘 경계해야 함을 이야기했죠. 연방 대법원 대법관 중 몇 명이 여성이라면 만족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대답은 늘 같습니다. 9명입니다. 9명의 대법관 모두가 남성인 것은 이상하지 않지만 9명의 대법관 모두가 여성인 것은 이상하게 느끼는 세상. 바로 긴즈버그가 깨고 싶었던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학교, 일상 속에 감춰진 문제들이 보이시나요?